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흥미진진한 수익률 대결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식시장 관대하지 않습니다. 수익률로 모든 것을 평가받는 주식시장. 하지만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전문가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은 오늘 시가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을 해드리고요. 시가의 매수를 가정해서 주간 단위의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주간 단위 목표 주가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는데요. 주간 수익률 다음 주에 확인하시고요. 하실 수 있고요. 종목 리뷰도 다음 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시초가의 이 종목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 어떤 변수 주목하시는지 업종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전기차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차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최근에 몇 달 동안은 좋지 않았다. 몇 달보다도 한 달이죠. 한 달 안에 이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에 어떤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전기차 판매 대수는 증가하는 모습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1분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판매가 10만 대를 돌파를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36만 대를 넘어서면서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유럽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1분기 대비해서 60% 이상 판매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약간의 작년 대비해서 이 조정을 받았던 과 별개로 이 글로벌의 전기차에 대한 판매 성장률이나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인프라와 5G에 좀 투자 집중이 되어 있곤 하지만 네. 이 바이든 정부가 처음에 이 어떤 대선 공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부분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전기차 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혜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한 해도 이 글로벌적인 전기차에 대한 이 관심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테슬라 판매가 지금 최근에 순항을 좀 하고 있는 점 봤을 때도 이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의 이 전망, 완성차 기업들에 대한 투자 부분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GM, 그리고 쉐보레, 닛산 같은 이런 전기차에 대한 성장세가 이 하위권, 이 중위권의 이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재성장으로 올라간 걸 본다고 한다면은 우선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어떤 그 자동차 업체 안에서의 트렌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사업 구조가 명백하게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각국의 이런 그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활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 크레딧이라고 하죠. 어떤 전기차 판매 업체들이 판매했을 때 인센티브 네. 같은 제도를 주는 그런 부분도 지금 환경 규제 크레딧? 슈퍼 크레딧. 아, 이름이 그러니까, 슈퍼 크레딧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 업체 판매를 하게 되면은 네네. 국가에서 이거에 대한 보조금이라기보다도 예예. 인센티브에 대한 환급이라 볼 수 있겠죠. 그걸 팔 수 있죠. 그 업체들이. 그렇죠. 예. 그러면서 돈으로,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돈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팔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전기차 업체들이 오히려 좀 빨리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부분을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네.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탄소 배출을 자제하려는 그런 부분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 봤을 때는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타이틀이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국이 이제 지원을 계속하는 상황이고 또 이제 4월 23일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 하면서 바이든 정부를 주체로 하면서 기후협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가 나오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회의 같은 경우에도 네.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부분은 활발하게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에너지 밑에 어떤 전기차가 가장 큰 앞에서 끌어줘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판매 부분은 글로벌적으로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숙제가 많아요. 지금 숙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그전에 어떤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액체에서 어떤 고체로 전환하는 그런 기술이나, 그리고 지금 그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때 이 각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체적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내재화나 또 네. 그리고 이 트렌드에 있어서 이 기술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네.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내재화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배터리 내재화? 그렇죠. 지금 예. 현재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네. 세 가지가 있잖아요. 원통형, 예? 각형, 네. 그리고 파우치형. 근데 대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원통형과 각형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봤을 때도 이 점유율이 낮아지는 상태고, 우리나라가 주로 하고 있는 이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점점 올라가는 수치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어떤 이 각형에 대한 시장에서의 고민과 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이 내재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빨리 좀 사업 부분을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물론 내재화가 제가 봤을 때 5, 6년 후 같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비는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술 격차를 더 늘려야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또 일진 머티리얼즈가 노스볼트, 바로 유럽의 스웨덴인가요? 유럽의 배터리 업체 네. 노스볼트 쪽에 또 일렉포의 장기 공급 계약 맺었습니다. 4천억 원 규모였고요. 전기차 관련주 가운데서 오늘장에 공략할 수 있는 시초가 종목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제 타이틀은 제가 전기차라고 했지만 결국은 전기차 배터리. 기업 산업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네. 그 안에서 이 소설에 말씀드렸던 이 각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삼성 SDI도 이 각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생산하고 있지만 좀 미미한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하지만 각형 배터리에서 가장 큰 어떤 수혜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신흥 SEC라는 기업이거든요.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의 캡 애셈블리, 쉽게 얘기하면은 완전 고음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각형 배터리의 이 캡 애셈블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폭스바겐을 필두로 각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점유 그 내재화에 대한 내재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용을 늘린다고 한다면은 이 신흥 SEC의 캡 애셈블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메르세데스, 뭐 벤츠, 뭐 BMW, 뭐 아우디, 포르쉐 같은 특히 그 폭스바겐은 대표적이고요. 유럽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각형 배터리 적용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린다고 한다면 신흥 SEC의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공장이 있지만 말레이시아, 특히 이제 헝가리 쪽에서의 공장에 대한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지금 늘어나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개 라인 증설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역시 뭐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네. 작년 4분기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가동이 거의 90% 이상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가동이 90% 이상 올라간다고 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라고 네.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제 48,150원으로 좀 끝났는데요.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3,000원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4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폭스바겐이 또 주도하고 있는 각형 배터리의 중요성, 이에 따라서 각형 배터리의 캡 어셈블리를 생산하고 있는 신흥 SEC 헝가리 공장도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초가 매수 공략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는 53,000원, 손절가는 44,000원에 잡아드렸으니까요. 한 주 동안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